안녕하세요. 벨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손 모양, 팔 모양, 팔 쓰는 법, 그리고 폴드브라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손을 쓸 때는 이제 처음에 발레하실 때 손을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잖아요. 발과 더불어. 손 모양을 이렇게 처음에는 평범하게 붙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원래는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이거를 힘주어서 잘못 붙여 쓰게 되면은 약간 닭발 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주지 않고 손을 쓰는 방법인데, 이건 제가 만든 순서는 아니고요. 영국 발레 프로그램 RAD에 있는 순서인데요. 손바닥, 손바닥이 만나서 탁 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 있죠? 하나, 둘, 하트 모양으로 탁 하고 헤어지면서 손이 놔지는, 자연스럽게 놔지는 이 순간을 그리듯이 하면서 하나, 둘, 탁! 이게 사실 발레의 앙바, 아나, 빵, 앙호 할 때 돼야 되는 손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쭉 핀 것도 아니고, 쭉 힘줘서 이렇게 핀 것도 아니고, 손의 힘을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엄지랑 가운데 손가락이랑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런 모양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어색한 자세고, 아무래도 이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길다 보니까 그 손가락에다가 이 짧은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대서 짧은 선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이제 손 모양에 관한 것이고, 이 이어지는 부분에 커브를 틀지 않게 해야지 팔선부터 해서 아름다운 선을 만드는 게 이제 또 발레의 목적이잖아요. 어깨선부터 해서 길게 연결이 되는 선으로 쓸 수 있으려면 손가락 부분을 어렵지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 손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 연습에는 이렇게 해서 하트를 자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 2, 3. 1, 2, 3. 이렇게 낮이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손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팔을 쓸 때는 이제 팔 부분에 있어서도 반을 나눠서 팔이, 우리가 사실 보통 평상시에서의 팔 라인이라는 거는 여기까지를 팔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라 어깨, 날개뼈지 있는데 이 뒷부분까지가 한 팔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도 내려주고, 날개라고 표현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견갑골 조이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팔은 이 반을 나눠서, 반을 나눠서 그게 한 팔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폴드브라를 할 때는 이제 또 폴드브라에 관한 시선이 좀 어렵잖아요. 손을 볼 때는 턱이랑 눈으로 두 군데로 같이 시선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대놓고 본 시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등한시한 시선도 아니고, 그쪽을 보고는 있지만 너무 본 직접적인 시선은 아니에요. 눈으로 직접이 아니라 보고는 이때 턱으로. 네. 왜냐하면 발레는 무대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가깝게 여러분이 발레리나를 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턱 방향이 전환으로 인해서 이 무용수가 시선의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이제 관객이 느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턱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폴드브라를 하실 때 어깨선과 턱선이 항상 늘 멀어지셔야 돼요. 이게 가까워지면은 이제 선이 깨지는 거고, 겨드랑이의 시선, 간격 있죠? 이거 떨어지고 이 공간 있으셔야 되고, 어깨와 턱도 마찬가지로 항상 공기주머니 있는 것처럼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겨드랑이와 이 몸통 부분하고 턱과 어깨선이 만나는 일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으시면 이렇게 공간 주시고, 손가락 자연스럽게 세 번째 가운데 중지에다가 붙이시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고, 발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러면 폴드브라 심플한 순서를 하나 가보면요. 손은 내렸죠? 내렸을 때 턱으로 같이 시선 봐주고요. 연결해서 어깨랑 턱이랑 가까워지지 않게
공간 준 상태에서 올라와요. 어깨 내려놓고 올라와서 이때 이 부분에서 앙으로 올라가는 그 전환되는 시점 있잖아요. 그때 손탁 반짝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춤의 모든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연결 부분을 잘 하셔야지 발레든지 다른 기타 춤을 출 때도 춤을 잘 추신다고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환이 자연스럽게 손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눈을 뒤집어서 눈알로 시선을 보시면 안 되잖아요. 턱으로 보고 더 이상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시점에서 몸은 바른 자세로 맞춰지고 그 상태에서 턱선이랑 같이 넘어가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옆선에 턱과 어깨 라인 붙이지 않으면서 시선은 가는 쪽 멀리 저 사선의 바닥을 뚫고 나가는 시선으로 나가져서 옆구리 늘리시고 머리선이 뒤축으로 넘어가지 않게 살짝 머리 중심 앞사선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턱으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 잘하셔야지 시선 잘 쓴다고 선생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어요. 턱 들어서 턱을 들어서 턱으로 서클을 그리면서 봐주고 또 바른 자세로 맞춰진 상태에서 이게 손이 내려오면 턱선도 훅도 내려왔다가 알롱제를 들 때 들면서 턱을 같이 들어주면서 목선 일자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알롱제 하면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